졸업식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에 오는 날이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학교에 왔습니다. 저희 학교 여기는 보건실이고요. 여기 보시면 매점이 있어요. 거의 매 쉬는 시간마다 매점에 갔는데 이제는 못 가니 너무 아쉽네요. 제가 진짜 자주 먹었던 치킨 보이시나요? 저는 이 치킨을 하루에 세 팩씩 먹었어요. 야, 우리 쉬는 시간마다 세 팩씩 먹었어. 네, 그렇다고 합니다. 오늘 근데 날씨가 엄청 추웠는데 제가 또 얇게 입고 와가지고 좀 춥더라고요. 저희 학교입니다. 이제 다시 올 날이 한 번밖에 남지 않았어요. 한 것도 없는데 벌써 졸업이라 씁쓸하네요. 오늘은 졸업앨범만 받으면 끝이라 뭐지? 담임선생님께 드릴 앨범을 챙겨가지고 학교에 등교했습니다. 근데 학교에 생각보다 너무 한 시간이나 일찍 도착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더큰 거는 샀다 한 시간 일찍 그니까 친구들이랑 이렇게 군것질 타임을 가지려고요. 그니까 우리 급식을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속상하네요. 그러면 제 졸업앨범을 받으면 그때 봅시다. 뿅. 지금 졸업앨범을 받아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뭔가 되게 이제야 진짜 졸업이 실감이 나는 느낌인 것 같아요. 아까 살짝 친구들이 이거 보는 거를 봤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웃긴 포즈를 하고 있어서 약간 후회가 되지만 그래도 노비들이 좋아해 주시겠죠? 오랜만에 애들 얼굴 보니까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이거를 친구가 마지막에 찍을 때, 야, 윤혁이 머리 쳐! 이러면서, 앙! 이러고 이것만 잘 나온 거예요. 야, 허리에 속 올렸어? 네. 이러면서. 근데 나 그거 올라오면 눈물 날것 같아. 고원 언니랑 밤새 봤어. 또? 저번에도 밤새 봤는데, 오늘도. 그때도 밤... 고원이 아니었어? 메이트. 이제 자기 안 될 거구나. 맞아요. 저 나올 때 자도 들어왔어. 아, 잘게. 예. 네, 잠시만요. 와! 저는 지금 저희 학교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 매니저님이 또 센스 있게 키스는 다음에를 틀어주셨는데, BGM이 필요 없겠네요. 아, 사실 아침에 숙소에서 나오는 것부터 찍고 싶었는데 깜빡했어요. 샵에서 메이크업을 하면서 중간에 생각이 난 거죠. 그래가지고 메이크업 하면서 찍었답니다. 근데 오늘 회사에서 이렇게 꽃도 준비해 주셔가지고 꽃도 하고 옷 선생님이 졸업한다고 옷도 이렇게 선물해 주시고 아주 완벽한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졸업을 아 졸업하기 싫은데 어떡하죠? 졸업하기 싫어요 매니저님. 졸업하고 싶다 그랬잖아요.
근데 막상 졸업한다고 하니까 하기 싫은 거 있죠. 오늘 어쨌든 이렇게 학교에 가고 있는데 졸업이다. 오늘 맞다 대표님이 참 짜장면을 사주시기로 해가지고 곱빼기로 사주시기로 했어요. 오늘 쟁반짜장이랑 팔고체랑 이런 거 잔뜩 시켜도 되는 거죠? 대표님 카드로. 오, 대표님 카드! 뭔가 이제 막 편입하는 느낌인데 오늘 졸업식을 하네요. 아니, 졸업 앨범 사진을 봤는데 좀 충격적이어가지고 고원 언니랑 하루 종일 웃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 찍었을까요? 근데 그 노래가 바로 걸스데이 선배님의 썸띵이었어요. 제가 맨날 그렇게 언밸런스하게 섹시 댄스를 하면 고원 언니가 맨날 놀려요. 아무튼 졸업장. 맞아요, 이거 딱 팬분이 선물해 주셔가지고 꼭 받았어요. 아, 근데 진짜 졸업이라니 믿기지가 않나요. 모르겠어요, 그냥 속상하네요. 졸업식 표창장이랑 근데 오늘 친구들 사진 너무 많이 찍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정신없이 찍었어요. 아, 예쁘게 잘 나왔다. 헐, 이거 보여줘야겠다, 오빛들한테. 오빛, 짜잔, 어때요? 예쁘게 나왔죠? 근데 이거 폴라로이드로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장이 돼요. 이렇게. 아, 괜찮다. 아니, 학교에서 브이로그를 찍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정신이 너무 없어가지고 브이로그 찍을 정신이 없어요. 안녕! 그러면은 중간에 또 오도록 하겠어요. 네, 오늘 제가 졸업식을 끝내고 이렇게 회사에 와서 브이앱을 하는데요. 보이시나요? 경축 서울공연예술고등학교 실용무용과 10기 졸업 3학년 5반 19번 임유진 안 썼네? 아니 뭐 다 나인 거 아니까. 자, 반장 임유진, 말 안 듣는 사람 박채원. 제가 이렇게 했었어요. 지금 대표님이 졸업 선물로 귀여운 이 장갑도 선물해 주시고 짜장면, 짬뽕, 탕수육까지 시켜주셔서 브이앱 하면서 맛있게 먹을 거예요. 그럼 브이앱 한번 해볼까요? 안녕. 네, 오늘 이렇게 저의 졸업식이 끝이 났는데요. 팬분들이랑 기자님들이랑 모여서 사진도 찍고 친구들이랑 사진도 많이 찍고 브이앱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마음이 엄청 무겁네요. 그래도 오늘 행복한 하루를 보냈으니 좋은 추억으로 기억하려고 합니다. 우비 졸업식 축하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다음에 더 멋진 모습으로 애들을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졸업식 브이앱은 아니 브이앱이래. 오늘 졸업식 브이로그는
여기서 끝내도록 할게요. 오빈 축하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고등학교 4학년 졸업식 때도 만나요. 안녕.